이번에 등장한 것은 바로 육수의 핵심 재료인 사골. 사골 또한 한 번 삶아내 기름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옮겨주는데, 사골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비법 재료 있었으니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감칠맛의 핵심 새우. 새우? 그냥 새우 아니라 민물새우예요. 감칠맛도 더 좋고 맛에 풍미가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고추씨를 넣으면 짬뽕 특유의 칼칼한 맛이 더해진다고. 12시간 동안 육수를 푹 끓여내면은 사골의 고소함과 민물새우의 감칠맛, 고추씨의 칼칼한 맛까지. 조미료 없이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육수보다 더 많은 양의 땀을 흘렸다는 주인장.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했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. 가장 베이스니까.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이죠, 뭐 저한테는. 뼈 짬뽕 맛의 진짜 비법은 바로 손맛과 정성. 기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. 고추기름을 직접 저희가 빼서 쓰거든요. 아, 파 기름에 파를 듬뿍 넣어 15분간 끓여주면 파향이 진하게 배어든다고 합니다. 이제 기름이 뜨겁잖아요. 이제 고춧가루 넣고 그 온도에 서서히 식히는 거예요. 끓인 파기름이 식기 전에 고춧가루를 살살 뿌려주면은 자연스럽게 고춧가루가 기름에 녹아들고 체에 걸러내면은 매콤 칼칼 고소한 수제 고추기름 완성. 도시래. 맛있겠다. 향이 확 살죠. 자, 이제 진짜 짬뽕을 만들 차례. 고추기름을 넣어 채소를 달달 볶아내고 이어지는 불 쪼셨죠. 불향을 입혀주면은 잡내를 한 번 더 제거하는데, 그런 다음 사골과 민물새우로 끓인 육수를 더해주면은 15년 새우를 짬뽕 한 그릇에 다 바쳤다. 진국 중에 진국, 짬뽕 국물 탄생이요. 자, 이번엔 면발 차례. 면발을 좌우하는 신의 한 수, 바로 밀가루에 섞여있는 하얀 가루, 찹쌀. 오, 찹쌀. 쫄깃하고 쫀득쫀득. 쫀득쫀득? 네. 쫀득쫀득이라는 건 어떤데요? 쫄깃쫄깃은 그 쫄깃쫄깃, 쫀득쫀득. 뭐가 달라? 뭐가 달라? 아, 다르네요. 밀가루에 찹쌀만 넣어서 뿌리네. 울지 않고 쫄깃하고 쫀득한 면발이 만들어진다는 거. 여기에 국물 한가득.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담고 또 담고. 짬뽕에 대미를 장식할 뼈도 감자탕인 듯 무짐하기에 짬뽕 한 그릇에 담긴 주인장의 정성을 알고 나니 더 맛있어 보이는 뼈 짬뽕의 자태를 보시라. 부드럽게 잘 빠지네. 아직 청고마비의 계절은 오지 않았지만 나를 살찌우게 만드는 뼈 짬뽕이야. 뼈 짬뽕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기분. 이 맛 보는 순간 단골 되는 건 시간 문제라나 뭐라나. 빨리 가야지. 맛이 편함이 없어요. 몇 년 만에 쭉 와봤는데 손님께 맞지 않습니까? 되게 탱탱하고 쫄깃쫄깃해요. 맛있어요.